대통령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지에서부터 포항이 회복, 재건될 수 있도록 자성의 태도로 시민들이 먼저 임하겠습니다. 3월 20일 정부운동 조사단이 그나마 투명하게 촉발 지진으로 포항 지진이 인재임을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의 발표는 포항이 지진 도시라는 좌절과 절망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한 줄기의 빛입니다. 이 빛이 지역 재건을 위한 피해 지원 및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회복을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 우리 포항 시민은 111호 발생한 지진이 지열 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는 정부 조사 연구단의 결과 발표 후 국가가 보인 모습에 52만 포항 시민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진 피해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포항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국가의 모습에 믿음과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 111호 지진으로 우리 포항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지진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잠을 설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고향을 떠나가고 관광객으로 붐비던 해수욕장과 관광명소는 찾는 이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집값 하락과 기업들의 투자 감소로 포항 지역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없다. 허 벌판 위에 제철 산업을 일으켜 조국 근대화를 견인했던 강한 도전 정신과 의지로 다시 새 희망을 찾아 일어나야만 한다.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의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희망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다시 찾고 싶고 살아가고 싶은 포항이 되기 위해 우리 후손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111호 지진 피해 배상과 지역 재건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머리카락입니다. 오늘 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삭발하겠습니다. 삭발해 주세요. 여러분 박수와 함성 부탁합니다. 박수와 함성 부탁합니다. 이것이 포항 시민의 마음입니다. 53만 포항 시민의 마음입니다.